양력 6월 용띠 운세. 30일만 자라면 5년은 근심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6월의 용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역의 계사를 풀어서 준비한 내용으로 사주팔자가 아닌 태어난 띠만 가지고 풀어드려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양해 바라고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복채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2000년생 경진생 용띠는요, 취직을 앞두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걱정이 크죠.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달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자신의 역량을 믿고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경제적인 빈곤으로 고민이 상당히 크겠지만 전략과 투자를 고려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 마음의 걱정이 클 텐데요. 이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진생의 6월은 취업이나 진학에 관한 고민이 커지는 시기일 거예요. 자신의 역량을 강조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어서 1988년 무진생 용띠는 문서운이 날아들었습니다. 문서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집 계약 문서도 있고 졸업장 같은 문서도 있는데요. 무진생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무래도 후자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요. 직장인이라면 승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위가 높아지고 직급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금전운도 상승하는데요. 작년보다 지난달보다는 돈을 많이 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6월에는 금전운이 황금빛인데요. 한 달 동안은 투잡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보다 원래 하시는 본업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학생이라면 공부, 직장인 사업가라면 일에 미쳐보십시오. 운기가 2로 쑥쑥 뻗어 있으니까요. 6월에 기반을 단단히 다지면 앞으로 5년 동안은 다리를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요, 윗사람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할 수 있는데요. 내가 틀렸으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시고요. 윗사람이 틀렸더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내 고집을 부렸다가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76년 병진생 용띠는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용띠 중에서 가장 성질이 급한 것이 바로 병진생 용띠인데요. 양력 6월에는 이 성격 때문에 덕도 하나 보고 손해도 하나 봅니다. 우선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활동력이 왕성하다 보니 그동안 노력의 빛을 발합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기웃거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무진생과 마찬가지로 승진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보다 더 좋은 것은 사업운인데요. 내 영역을 키우고 넓힐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조금 손해를 보면서 가게를 보수공사를 하셨다면요. 6월에는 손님들이 그 노력을 알고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매출이 는다는 뜻이지요. 그 예에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직원이 생겨서 내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아랫사람을 잘 이끌어 나아가려면 모름지기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칠렐레 팔렐레 하면 못 믿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위엄을 갖추어야 아랫사람들을 통솔하기 수월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실없는 농담을 하거나 말실수를 하면 사업운도 이태롭게 흔들리니까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질머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요, 바로 건강입니다. 일이 많으니 과로로 몸살을 앓을 수도 있는데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스트레스까지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니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 심혈관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하겠고요. 이어서 1964년 갑진생 용띠에는 식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손주가 태어날 수 있는데요. 갑진생 중에서 이혼하고 싱글인 분들은 애정운이 발복하니까요. 6월에는 절대 애로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운세는 다시 한다는 의미가 큰데요. 재도전, 재결합 등 이러한 일을 반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놓쳤던 기회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요. 내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보시면요. 도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보류했던 투자 기회가 다시 찾아왔는데 반가운 마음에 에라이 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넣으시면요. 큰일 납니다. 까딱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으니까요. 섣불리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십시오. 한 말씀 더 보태자면요. 6월의 금전운은 나쁘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본전에 가까우니까요. 투기, 내기, 돈 거래에는 멀리 하시는 게 이롭겠습니다. 이어서 1952년 임진생 용띠는요, 현재를 가리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거 아시죠? 몸이 건강해야 운빨도 잘 받을 거니까요. 평소에 건강한 식단으로 드시고 적당히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6월에는 과거나 미래는 신경 쓰지 말고 현상 유지에만 힘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있는 돈을 잘 지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기시는 게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나쁜 운세는 아니고요. 다만 한 달 동안은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의견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이로운데요. 가능한 내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나는 국수를 먹고 있어도 남이 비빔밥을 먹자고 하면 그러시고요. 또 나는 부산이 별로였는데 남이 부산에 놀러 가자고 하면 가십시오. 6월은 그렇게 해야 오히려 편안하게 운이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함께 먹는 식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갑진생에게는 가족이 생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운입니다. 한솥밥을 먹는다는 의미에 가까운데요. 사업가라면 다른 회사와 합병하실 수도 있고요. 가게를 원하신다면 다른 매장과 합치거나 혹은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따로 살던 가족이 함께 붙어 살 수 있는데요. 합친다, 더한다 라는 기운이 강하니까요. 식솔이 늘면 모쪼록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이 저의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